하고 이러는 건가? 이 천한 노비놈이 황제를 폐하라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은가? 그 저는 보겠죠. 저 거들먹거리는 꼴 좀 봐. 이 신라가 언제부터 그 노비놈도 받들게 됐어? 에이 참. 장보고, 폐하의 부름을 받고 왔사옵니다. 내 진작 해적을 소탕한 너의 공을 치하함이 마땅하나 너의 신분을 문제 삼은 귀족들의 반발로 널 보는 것이 이리 늦게 되었느니라. 네가 서남 해안의 해적을 평정하여 과인은 큰 짐을 덜게 되었느니 참으로 큰일을 해냈노라. 황공하옵니다. 폐하, 장보고는 해적을 평정하고 청해를 거점으로 큰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해에는 당나라와 외국 상인에다 멀리 파식국과 대식국의 상인까지 드나든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예, 폐하. 폐하, 장보고가 폐하께 진상하기 위해 파식국과 대식국에서 들여온 진귀한 보물을 가져왔사옵니다. 가까이 오라. 지금 황도의 귀족들은 썩을 대로 썩었다. 고름은 절대로 세살이 되지 않는 법이니라. 나는 썩은 귀족들을 처버리고 신라 황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노니 네가 과인을 도와야겠느니라. 황송하오나, 소인 전하 노비 출신입니다. 그런 제가 어찌 폐하를 도울 수 있겠나이까? 과인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명하고 군사 1만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제수하노라. 군사를 지휘하여 해적의 발호를 막고 청해를 교역의 중심으로 키워보거라. 내가 널 후원할 것이니라. 신 장보고, 성심을 다하여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청해진 대사. 대사라니, 나는 그런 관직은 처음 듣소. 대사란 관직이 있긴 한 것이오. 장보고는 관직에 오를 수 없는 노비 출신입니다. 하여 폐하께서 그러한 직책을 부여하신 듯 싶습니다. 이제 청해는 무주도독인 내 관할이 아니라 장보고가 다스리게 됩니다. 폐하께서는 장보고에게 환두대도를 하사하시고 군사 1만을 징발할 수 있는 병권까지 주셨습니다. 천한 노비놈한테 어찌 병권까지 줄 수 있단 말이오? 이게 황제의 검입니까? 산창 노비 출신인 우리가 황도에 입성하고 행두님을 청해진 대사라는 직책까지 하사받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우리를 노비 출신이라고 업신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네. 신분의 틀에 갇혀있는 황실에선 상상도 못한 일일 것이야. 노비 출신인 장행부가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되었으니 장행두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한둘이 아닐 것이야. 이젠 교역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적까지 헤아려야 할 것이네. 폐하의 뜻을 받드는 길은 청해를 최고의 교역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군님, 들어오너라. 나를 알아보시겠소? 무주도덕 의뢰를 모시고 있는 병부실왕이요. 황도의 노인일이시오. 도덕어른께서 지금 황도에 와 계시오. 도덕어른께서 보내신 서신이. 어인일로 보자셨습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활솜씨를 겨뤄보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오? 예. 해보겠소. 듣던 대로 신공이요. 어떻소? 이만하면 비긴 셈이요. 도덕어른의 실력이 더 출중하십니다. 과찬이요. 장행두가 폐하로부터 청해진 대사를 제수받았다고 들었소. 폐하께서 신분의 한계를 허물고 장행두에게 청해진 대사라는 직책을 하사하셨으니 앞으로 장행두는 귀족들의 심한 견제를 받게 될 것이오. 짐작하고 있습니다. 장행두가 나와 뜻을 같이 한다면 나는 황도 정치에 어두운 장행두에게 정적에 맞설 수 있는 눈이 되어주겠소. 도독께서는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장행두는 군사 1만을 징병할 병권에 막대한 재물까지 지녔소. 그 힘으로 나를 후원해 주시오. 난 황도의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김우징 어른을 후원하고 있지 않소? 그것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시중어른께서 나를 살펴주실 뿐, 난 시중어른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도덕어른을 후원해줄 사람을 찾는다면 자미부인을 찾아가 보십시오. 자미부인의 야심